자, 우리는 세상 여자들이 싫어하는 조건을 한 가지씩 모두 네 가지를 가진 남자들이다. 세상은 왜? 인기 없는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존티난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키 작은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뚱뚱한 남자를 싫어하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세상은 왜? 벗겨진 남자를 싫어하는가? 자, 계속되는 개콘 제작진의 우리 네 가지에 대한 특단의 조치. 네 명 중 한 명이라도 웃음이 약할 경우에는 저기 있는 예비 멤버 이원구가 이 자리를 채우게 된다. 아... 언제까지 나오는 거야? 얘는? 몰라, 열심히 해 그냥 너, 특히 너.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세상에 오해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남자들에게 바친다. 제발 오해하지 마! 그래, 난 인기 없는 남자야. 근데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좀 이제 민망해요. 에? 요즘 내가 인기가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가 김원영아 나한테 딱 오더니, 야 기열아, 너 요즘 이제 네 가지에서 인기 순위 4위 아니더라? 그래서, 그치? 그럼 몇인데? 그랬더니 5위. 5위? 5위? 내가 지금 네 명인데 어떻게 5위가 되냐? 4위 가서 내면 됐지. 아, 설마? 예? 이원구 예? 얘한테 져가지고 내가 5위라고 말이 돼, 진짜. 야, 다른 사람 보라도 내가 얘는 이기지. 솔직히 내가 연예인 중에 일반인에 가장 가까운 연예인이긴 한데 얘는 그냥 일반인이야, 일반인. 여기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연예인. 말도 안 되지, 정말. 여러분, 제가 얘보다 인기 없어요? 네. 뭐야? 대답이 왜 이래? 아, 됐고. 그럼 바로 인기 투표 합시다. 에? 인기 투표 합시다. 에? 이 방송 끝나자마자 개그 콘서트 홈페이지에 김기열 대 이원구 인기 투표 해놓을 테니까 와서 투표도 하세요. 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에? 만약에 내가 지면 이 자리 쟤한테 물려주고 내가 내려갑니다. 오. 설마 지겠어 내가. 아이씨. 잠깐. 나한테 지면 어떡하려고? 난 잃을 게 없어. 이미 머리숱도 잃어버렸는데 뭐. 그래, 나 벗겨진 남자야. 나 머리숱 없다고? 김기열,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관시하고 깔보네. 얼마 전에 이 양반이 나한테 와서, 야 원구야, 나 어제 노래방 갔다가 네 주제가 알아냈다. 제 주제가요? 뭔데요? 잘 들어봐. 머리털 빠져 빠져 모두 빠져버려. 너 나 빠져 빠져 아주 그냥 이 코리에서 빠져버려. 그래, 노래 A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사실 진짜 열받는 노래는 따로 있어. 걸그룹 C스타 니네 요새 이런 노래가 있더라. 나 놀리냐 지금? 그래, 나 진짜 이따 없어졌어. 그래, 근데 아예 가사는 또 이래. 이런 가사. 야, 니들이 이따 없어 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 가사 봐봐. 이렇게 쉽게 이별할 줄은 몰랐어. 나도 빠진 머리카락이 있다 없다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걷는데 자꾸 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뭐 빠져 빠져 있다 없다 뭐 이런 노래 부르지 마. 차라리 이런 노래를 불러. 자, 다 같이. 으쓱 으쓱 잘한다. 좋아. 그래, 예. 내 천에서 올라온 전노입니다. 내 천에서 올라왔다고 뭐라 뭐라 하는데 오해하지 마이소. 그 얼마 전에 그 지선이하고 그 밥을 먹는데 내가 벗어! 아지매! 아지매! 이래 부르니까 지선이가 옆에서, 아, 그 경상도 촌놈인지 엄청 시끄럽네. 오빠 그 좀 조용히 말해. 아, 지, 네! 이게 들리냐? 들려? 어? 아지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 내가, 저기 아주머니 이러면 돌아보냐? 어? 보소 아줌매! 이게 아줌매 그거 한 번에 훅 돌아보지. 어?
그리고 버스 내릴 때도 기사님 스타프! 요 내려주소! 요래야지 내려주지, 어? 저 지금 내려요. 뭐 이래? 뭐 사기냐 기사님이랑? 어? 길 그리고 내 얼굴 자체가 어? 조용한 목소리랑은 안 어울린단 말이야. 어? 나 그 서울메이트 할 때 어? 이렇게 했다 생각해봐. 아이고 정남아 시골책을 가지고 오면 어떡해. 이게 어울려? 어? 목에 힘 딱 주고. 아이고 정남아 시골책을 들고 오면 우양어 이래야 웃기지. 어? 그러니까 전에서 왔다고 오해하지 마라. 마음만은 턱별시다. 학교엔 기숙사, 병원엔 간호사, 내키는 아플사! 아, 얼마 전에 박지선이 오더니 오빠, 키 커 보이는 코디법이 있다면서 나에게 이걸 보여주더라고. 딱 보니까 여기에 하의와 구두는 같은 톤으로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한다. 그리고 상의는 짧게, 하의는 슬림 핏으로 입는다. 헤어는 내리는 것보다 올린다. 안 해봤겠냐? 이거 안 해봤겠어? 어? 이거 해봤자 다 필요 없어. 내 이게 뭐 된다 하면 나도 그렇게 입고 왔지? 어? 뭐? 키 커 보이는 코디법? 야, 내가 지금부터 내 실제 경험을 통해서 키 커 보이는 코디법을 내가 알려줄게. 자, 잘 봐봐. 자, 딱 보면은 자 캐주얼로 입었을 때 어? 키 커 보이게 길어 보이게 어? 스트라이프로 입고 슬림 핏 데님 바지를 입고 그리고 깔창을 깐다. 이 깔창 깔은 게 키포인트야. 깔창을 깔아야 돼. 어? 자, 두 번째. 자, 슈트. 어? 어? 요 뭐 소개팅이라든지 중요한 회의 자리 갔을 때 있는 슈트. 어? 같은 톤으로 아래 위로 슈트를 입어주고 중요한 자리인 만큼 깔창을 두 개 깐다. 이거 두 개 깔아줘야 돼, 이거. 중요한 자리인 만큼 두 개 깔아준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 트레이닝복을 입었을 때 어? 하의보다는 상의의 포인트를 주고 깔창을 깐다. 아니죠. 이때는 에어 달린 깔창을 깐다. 응용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생겼으면 난 작아서 깔창 깔아도 나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들은 주위에 깔려있잖아. 그러니까 작다고 오해하면 아니들 아주 더워 5월인데 그래 나 뚱뚱하다. 나 뚱뚱하다고 오해들 하고 그러는데 오해하지 마. 얼마 전에 내시경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내시경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내시경 호수를 내 입에 이렇게 갖다 대더니 자 야하시고 이거 드시면 안 돼요. 네 선생님 요거 내시경 요거 먹는 거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하하, 먹는 게 아니었군요. 아, 오 나 하마터면 그냥 그 내시경 호수를 하고 그냥 꿀꺽 삼켜버릴 뻔했네요. 야 이보세요 의사 양반. 아 뭐 난 뭐 입에 닿기만 하면 무조건 그냥 먹고 본다 이겁니까? 어? 야 그럼 내시경에서 내 위장 이거 들여다봤으면 아주 볼만했겠네 그치? 자 아시고 아이고 준현씨 배에 뭐가 많이 들었네요. 가만 이쑤시개 12개 칫솔 24개 이게 뭐야 노래방 마이크? 아이 마이크 줄까지 다 드셨네. 준현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에? 마이크 먹는 것까진 좋은데 마이크 줄은 드시지 말라고요. 자 건강 생각해서 앞으로는 무선 마이크만 드세요. 뭐 이러겠냐? 아? 와 그럼 나는 뭐 휴대폰 전화 통화하다가도 뭐 이러겠네. 여보세요? 아니 안 들린다. 잘 안 들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먹거리 X파일의 이영동 PD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 스마트폰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액정이 아주 맛있는데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 빨간 넥타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빨간색이지만 딸기 맛이 나지는 않는데요. 딸기 맛이 날 때까지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 시조새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아직 튀기지는 않았지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을까요? 나는 이게 닭기만 다 먹는 사람이에요. 왜 아까 우리 개코리 내가 시야 없대. 먹을까요?